도루묵 아른 고사에도 점심은 기다렸던 일반 카메라. 지겹도록 보는 도루묵. 얼마나 맛있으면 건강 생각해서 난로도 먹고 끼니 때 밥 반찬으로도 먹는지 관찰 핑계 삼아 따라 나섰다. 참 이게 바로 현지 선원들이 강력 추천하는 도루묵찌개. 칼칼한 국물에 탱탱한 알 한 덩이 올려 먹으면 그 맛이. 이거 알 도루묵 알. 야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힌 도루묵 알 도루묵 알. 얼굴 좀 피고. 이거 잘 써요, 형님. 캬, 탄성이 터져 나온다. 속이 시원합니다. 음식 있는 곳에 먹방 신성 2번이 있다. 어느새 나타난 발군의 먹방 2번도 도루묵찌개 시식 중. 도루묵 알이라면 입천장에 까져도 좋다. 이 맛을 어찌 포기할까. 여기도 왕년에 도루묵 좀 먹어본 포스의 청년들. 야, 딱 얹어가지고. 응? 딱 얹었잖아. 이 생선은 딱 이게 익으면은 이따가 싹 빠져버린다고. 딱 잡아갖고 젓가락 딱 잡아갖고 하면 쫙. 이거지 이거 진정한 도루묵 고수. 버릴 게 하나도 없어. 다 한 입에. 신나고 또 먹는 거. 칼칼한 도루묵찌개도 좋지만 고소한 감칠맛의 구이를 빼놓으면 섭하다. 이 커플 도루묵 제대로 즐길 줄 안다. 숯불에 제대로 익혀 고소한 도루묵 맛에 불맛까지 살아있는 알. 여자친구에게 먼저 권하는 센스 있는 청년. 아하, 사랑받겠구만. 그 일본 들어. 낫또? 낫또인가 뭐. 진짜 낫또 같아. 낫또 같으면 어떻고 청국장 같으면 어떠리. 입에서 톡톡 터지는 이 맛의 주인공은 바로 환상의 도루묵알. 청년도 야무지게 한입 드는데 담백한 풍미에 씹히는 재미까지 맛이 어때요? 어머님이 이제 조림 같은 거 해주시고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맛도 중요하지만 터지는 거 막 그런 재미에서 먹게 되니까 그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. 오두 돋보기 사달라고.